원내수석입니다. 저 개원식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개원식 관련해서 지금 열리지 않는 것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책임입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개원식을 12번의 기회를 모두 걷어찼습니다. 원내대표가 저희 원내대표가 계시지 않을 때 저희는 첫 번째 개원식을 6월 28일에 열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식을 열고 정상적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하는 그런 스케줄을 하려고 했는데 국회의장실 측에서 개원식을 하는데 준비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개원식 일정을 5일로 미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밝힌 바와 같이 대정부 질문 기간 중에 쟁점 법안을 헌정사에 유례 없이 끼워넣기식으로 해서 대정부 질문을 파행시키고 민주당 의원의 그런 정말 그 상대방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이 일어나고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강제로 중단시키는 파행 사태가 일어나서 5일 개원식도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두 번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앞서 원내대표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초대한다는 개원식을 이야기해놓고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면서 여러가지 말하자면은 초대하는 사람으로서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첨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